이 노래 한화의 유명한 응원가 중에 하나인데 한화 이글스 코리안 몬스터 괴물 류현진 선수가 12년 만에 친정팀 복귀하면서 특히 연고진 대전이 들뜨고 있다는 소식인데 일단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8년이라는 숫자를 채우게 되면은 한국 최고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영광스러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부심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12년 만에 이렇게 돌아오게 됐는데 꼭 한화 이글스가 포스트 시즌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류현진 선수가 이제 스프링 캠프 출국하기 전에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근데 좀 오늘 많이 기사화가 됐던군요. 저게 뭐냐면 어제인가요? 이제 대전 시내 한 택시 안에 저렇게 류현진 선수님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하는 문구가 꽤 눈에 띄었어요. 하나는 대전이죠. 대전 시민들이 우리 하나가 가을 야구 지금 가는 거 아니냐. 류현진 선수 독수리 동지로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라고 하면서 저렇게 택시 안에 환영하는 배너까지 건 모습이 포착이 된 건데요. 네. 류현진 선수 계약 기간이 4년에서 8년으로 늘었습니다만 이건 셀러리 캡 제도 때문에 하나 쪽에서도 8년 계약을 해서 최고령인 류현진 선수를 품겠다. 류현진 선수 입장에서도 4년 받을 거를 8년으로 늘려서 받겠다라고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보이고 있는 계약 내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류현진 선수 최고령 선수 된다고 하더라도 강속구만 가지고 승부하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대전 시민들에게 그리고 야구 팬들에게 최고령으로서도 멋진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이번엔 좀 다를까요? 하나 야구? 알겠습니다.